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일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시겠죠. 더군다나 다른 연금이 있거나 소득이 좀 있어서 아직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연금 수령을 하지는 않아도 돼. 그런데 이럴 때 연금 수령 연차만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 닥터 김영택입니다. 계속해서 퇴직 전 체크리스트 연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세 가지는, 첫 번째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이에 대한 영상 네 편 올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애물단지 건강보험에 대한 영상 또 한 네 편 정도 올려드렸고요. 세 번째 퇴직연금과 IRP 네 편 영상 지금 찍고 있고, 그 영상 중에 세 번째 영상이죠.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초중고 대학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왔고 돈을 열심히 벌었으며 저축도 열심히 했을 것인데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동안 뭘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노후에 사실 월 500만원 정도의 연금소득, 그러니까 인컴이죠, 재산 말고요, 소득이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노후 생활하기엔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또 이 500만원 만들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누구는 주식해서 돈 많이 벌었더라, 누구는 부동산에서 부동산이 많이 올랐더라 하는 것은 노후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많지 않잖아요. 다 뭐 까먹거나 원금 손실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후에 소득으로 발생시키는 그런 재원이 아니라 재테크의 한 방법 등이 되겠죠. 그것들은, 부동산 주식들은. 뭐 사실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 맞게 국민연금 따박따박 내고 또 퇴직하기 전까지 퇴직금이 따박따박 연봉의 12분의 1씩 쌓이고, 세액공제연금도 뭐 계속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400만원이었다가 600만원이었다가 지금 뭐 900만원까지 늘어났듯이 이 세액공제연금도 한도만큼 내시고, 여기다가 개인연금을 필요하겠다 해서 일정 금액 이상 내시는 분들, 그동안 없는 셈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가이드 해준 대로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노후 준비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한 30년 정도 하면서 따박따박 적립을 하신 분들, 이 국민연금 적립하시고 퇴직연금 적립하시고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만큼 적립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연금은 300에서 500만원 정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분들에게 국민연금도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를 내면 되는데 너의 자유야, 네가 알아서 낼 수 있으면 내고 안 내도 돼 라고 했고, 퇴직금도 중도 인출되게 하고 개인연금은 세금 혜택도 없게 했다면 이분들의 연금이 이렇게 300만원 500만원 쌓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열에 아홉은 안 했을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저 제도상 국민연금 9% 떼어가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으로 적립해주고 있고 퇴직공제연금 혜택을 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돈들이 모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은 뭐다?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통장에서 일정 금액이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중간에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해야만 노후 준비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퇴직 전 체크리스트 말씀드리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했나 봅니다. 오늘은 퇴직 전 체크리스트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퇴직연금과 IRP 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와 한도 외에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RP에서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에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고 만 55세 이상일 것이라는 첫 번째 요건이 되겠고요. IRP에 만약에 퇴직연금이 담겼다면 만 55세만 넘으면 연금 수령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절세 한도는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의 금액에서 수령했을 때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뭘까요? 연금 수령 한도는 세법상에서 정해놓은 연금 수령 한도인데요. 그림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캘린더 데이로 1월 1일 기준으로 그 계좌에 있는 금액에다가 10일 빼기 연금 수령 연차를 한 값으로 나눈 뒤 120을 곱해주면 그해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 한도가 되겠고요. 이 한도 내에서 수령을 하게 되면 저율과세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얘기는 곧 뭐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한도가 캡이 쓰여 있는 건 아니에요. 더
초과해서도 수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IRP라는 그릇에 들어있는 돈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퇴직했을 때 정해진 퇴직소득세율은 10%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정입니다. 자, 계산식을 보시면 1차 연도에 연금 수령한 돈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 나누기 11 빼기 1. 1차년이니까 거기다 120을 곱했더니 1200만원이 되겠죠. 이 돈을 다 찾아서 썼다고 하면 2차년도 1월에는 8800만원이 남겠죠. 그러면 2차년도에 연금 수령한 돈은 1173만원이 됩니다. 만약 1차년도에 하나도 찾아서 쓰지 않았다면 2차년도에 연금 수령한 돈은 2373만원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만큼만 찾아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과해서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세금이 다르다. 만약에 퇴직금 1억 원 전체를 2차년도에 다 찾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출을 한다면 한도 이내의 금액인 2373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 10%에서 30%를 할인한 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66만원 정도 내면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금액 7627만원에 대해서는 한도 외의 수령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없어지죠. 10% 다 받겠다입니다. 세금 얼마죠? 762만원 내고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계산은 대략적인 계산인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로 계산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다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인출이 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고민까지는 하실 필요 없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방금 전에 드린 예시는 IRP 내에 퇴직금만 있었을 때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IRP에 담을 수 있는 돈은 퇴직금 외에도 자기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세액공제 안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림에서 아랫부분, 즉 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퇴직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하게 되면 10년 이하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할인해주고 10년 초과 시에는 40%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 외에 수령하시게 되면 기존 결정된 퇴직소득세 아까 예시에서 보시듯이 10% 전부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위쪽 부분을 보시면 개인이 불입한 자기부담금이 있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들이 있죠. C, A+, B+,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연금에 대한 세금은 연금소득세이고요. 연금소득세는 69세까지는 5.5%로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4%로 저율과세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돈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았을 때 5.5에서 3.3%로 저율과세가 되는 것이고 연금 수령 한도 외에서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 차이가 많이 나죠? 5.5%와 16.5%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하나 나갑니다. 꿀팁.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 일을 하고 계신 경우가 있으시겠죠. 더군다나 다른 연금이 있거나 소득이 좀 있어서 아직 연금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연금 수령을 하지는 않아도 돼. 그런데 이럴 때 연금 수령 연차만 늘리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지만 연금 수령 연차가 늘어나면 10년 초과 시에는 할인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꿀팁이죠. 이럴 땐 매년 연금 계좌에서 IRP 계좌에서 돈을 만 원씩만 인출하면 되는 겁니다. 만 원씩이라도 인출을 하는 거예요. 캘린더 데이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에서 아무 때나 한 번만 딱 만 원만 인출하게 되면 연금 수령 연차가 1년이 카운트가 됩니다. 올해 연금 수령 한도만큼 인출해도 연금 수령 1년차, 만 원만 인출해도 연금 수령 1년차가 카운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이 딱히 필요 없다라고 해도 만 원씩 10년만 인출하면 나는 돈을 안 찾아 쓴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나의 연금 수령 연차는 10년이 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세금 할인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30% 할인해서 40% 할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연금도 받으면서 나중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개인연금은 일시금으로 상속이 되잖아요. AIP는 배우자가 사망 시에 배우자 상속특례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경우도 있으실 거고 만약에 나는 연금이 필요해 하면서 연금으로 나눠받고 싶으신 분들 있을 거잖아요. 연금소득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럴 때는 배우자 상속특례를 활용하시면 연금에 대한 세금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에 대한 세금을 과세이연시키는 좋은 제도도 사용 하실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퇴직 전 체크리스트 3가지 영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예고드립니다. IRP가 뭔지, 어떻게 받아야 될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알아봤잖아요. 마지막으로는 IRP에 담긴 돈으로는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원리금 보장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어떻게 돈을 굴릴 수 있는지에 대한 IRP 실질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까지 원스톱으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되겠고요. 연금닥터가 시간을 할애해서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란에 댓글을 적어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닥터 김영택입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